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이거는 중이 이게 뭐지? 천재정인가? 천재정. 자, 요거야. 교과서 부분. 여기서는 이렇게 ing 붙은 말하고 ed 붙은 말들이 동사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그러면 이거 ing를 붙여야 될까? ed를 붙여야 될까? 이제 요거를 따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부터 출발. 첫 번째. 자, 한 여자애인데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되겠지? 기다리고 있는 여자애가 my friend, 친구야, 이러겠지. 그럼 뭐 하고 있는 할 때는 ing를 붙이면 돼. 자,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은 첫째 뜻이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돼. 요거를 진행이라고 우리가 말해. 뭐 진행한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하고 있는 이럴 때는 ing를 붙인다. 그럼 답은 뭐겠어? 요게 되겠지. 그럼 비동사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간 이거는 뭘까? 하고 있는에다가 비동사 들어가면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다시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였는데 이 뒤에 비동사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뭐뭐 하고 있다 또는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뭐 하고 있는이고 이거는 비동사까지 가면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여기다 넣으면 이런 말이 되겠네. 여자아이는 기다리는 중이다. 내 친구다. 말이 이상해? 괜찮아? 이상하지. 그래서 여자아이는 기다리는 내 친구는 여자아이는 내 친구다 이렇게 했지. 다음에 이거. 자, 음악을 듣고 있는 아이는 에릭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하고 있는 하니까 답이 listening 2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The girl called out 하면은 막 부르는 거야. 그 남자를 불렀다. 자전거를 ride가 타다니까 타고 있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 riding이 되겠다. This is a book. 이건 책이야. 이랬고, Mark Twain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은 책 이렇게 되는데 지은 책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책은 write 한 거야 된 거야 쓰다잖아. 그럼 얘가 지은 책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꾸며줄 적에는 그럼 책은 쓰는 걸까 쓰여지게 되는 걸까 이거를 따지면 돼. 그래서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이걸 과거분사라고 그래. 과거분사 이렇게 할 적의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하고 있는이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뭐뭐 해버린 이런 뜻이 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뭐 하게 된 이런 뜻이 돼. 그래서 뭐뭐 해버린 하면 뭐 떨어져 버린 깨져 버린 이래서 이런 거를 완료라고 얘기해. 끝나버렸다고 그랬어. 그리고 뭐뭐 하게 된 이런 거를 수동이라고 그래. 뭐 다치게 된, 맞게 된, 밀리게 된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걸 수동이라고 그래. 그럴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상황도 보면은 이 사람이 쓴 책 이렇게 하지만은 꾸며주는 거하고 두 개를 따져야 되거든. 그러면은 책은 쓰여지게 되는 거지. 꾸며주는 말과 따져서 책은 쓰여지게 된 하니까 뭐 하게 된 하니까 뭘 쓰면 된다? 과거분사. 그럼 write 과거분사가 어디 있어? 불규칙이야. 요거야. 이제 외워둘 수밖에 없어. written 이렇게 외워둬야 돼. 그 다음에 5번. 사람들인데 무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지루해 보였다 이렇게 됐어. 그럼 영화를 보는 사람들 이렇게 되고 그럼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란 것은 이게 꾸며주니까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인 이렇게 되겠지. 뭐 하고 있는 이렇게 되지. 진행이니까 뭘 쓸까? 이거를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써버리면 어떤 뜻이 돼버려? 비동사의 ing니까 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있다, 지루해 보인다. 이상한 말이 되는 거지. 보고 있는 해야 되니까 얘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저 문장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답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해보도록 하고 옆에 있는 10번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 I picked up. 나는 주워 집어들었다. The leaves. 잎들을. On the ground. Ground. 땅에 떨어진 잎.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잎은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는 잎일까? 떨어진 잎 하면 떨어지고 있는이 아니지. 떨어지는 것은 이미 떨어져 버린, 즉 끝나버린, 완료해버린지. 그럼 뭘 쓸까? 과거 완료. ED 붙은 과거 완료를 쓰는데 얘도 불규칙이야. 그럼 fall의 과거 완료는 뭐다? fallen이야. 요것이 과거 완료야. 그 다음에 Tom drew a bird. Tom은 그렸다. 새를. 하늘에서 나는 새네. 그러면 새를 꾸며주니까 새는 날고 있는이지. 그러면은 뭐 하고 있는이네? 그럼 답은 요거다. 이렇게 따져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을 봐볼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자, 14번을 보니까 자, 유진이는 좋아한대. This novel, 이 소설을. 이거 사람, 톨스토이라는 사람 앞에 이렇게 뭐 사람 앞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쓴 이런 말이야. 그럼 뭐야? 이 사람이 쓴 소설이네. 그럼 소설은 쓰여지게 되는 거니까 뭘 쓴다? 쓰여지게 되나니까 과거분사인 얘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Do you know? 알아? 저 사람 했어. 레이크 호수에서 호수를 보는 사람이네. 그러면 사람은 보고 있는이 되겠지. 그럼 ing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단어 뜻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자, 이런 형태대로 푼다는 거야. 자, 이거를 봐볼게. 자, 고양이는 했어. Beat, bench, bench에 자다네. 그러면 자고 있는 고양이는 내 애완동물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하고 있는 하니까 뭘까? 고양이는 자고 있는, 뭐 하고 있는이지? 그러니까 ing 붙여야 되겠네? 그럼 이 중에서 하나겠고. Have you read? 읽어봤니? 이랬어. 자, 이거 기억나나? Have read 하면 무슨 뜻이랬어? 하게 된다. Have PP 하면 뭐였다? 배운 적은 있지? 두 번 이상 배웠지? 자, have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이런 have는 뜻이 없어. 그렇게 쓰면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뭐 해왔다 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have you read 하면 무슨 뜻이겠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봤냐 이 말이야. 책을. 이것도 by 다음에 사람 왔네. 자, 셰익스피어가 쓴 책. 그럼 책은 쓰여지게 된 거니까 이것이 되겠지. 자, 그렇게 따지면 돼.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해볼게. There are 있다 이런 말이지. Two people, 두 사람. 지하철을 기다리는 두 사람 이렇게 되겠네. 그럼 꾸며주는 거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이겠지. 그러니까 ing 붙은 예 중에서 답이겠고.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most는 대부분이고. pictures, 그림, 사진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아. 파티에서 take pictures가 사진 찍다. 그러면 파티에서 뭐야? 사진은 찍혀지게 되는 거지. 누가 찍어? 사람이 찍고 사진은 찍혀지게 되지. 그러면 사진은 찍혀지게 된, 찍혀진다니까 과거분사 써야 돼. 어딨어? 요게 과거분사야. 자, 요런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
이라도 이렇게 쭉 해서 해봐. 그래서 좀 몇 개라도 이렇게 맞춰보라고. 아, 요런 원리대로 따져가지고. 아, 현재 분사는 뭐 하고 있는 이럴 때 쓰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뭐 하게 해주는 이런 거, 뭐 놀게 해주는, 웃기게 해주는 이럴 때, 이런 걸 능동이라고 해요. 자, 이럴 때는 ing를 쓰는구나. 반면에 뭐뭐 해버린, 뭐 떨어져버린, 부러져버린 이럴 때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밀리게 된, 웃기게 된 이럴 때, 수동일 때는 아, 과거분사를 쓰는구나. 이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요걸 합니다. 자, 이게 일단 요 정도 일단 보고.